안녕하세요. 모범 시민입니다. 오늘은 알시카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턴트 기술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점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견적 없이 점프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시카의 점프는 경합을 벌이는 서킷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스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꼭 서킷이 아니더라도 점프가 가져다주는 스릴과 차량이 날아오를 때 느껴지는 짜릿함으로 모든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해보고 싶어도 혼자서 터득하기는 쉽지 않고요. 견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요. 용기를 내서 시도한 첫날 첫 점프가 바로 견적으로 이어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알시카로 점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견적 없이 점프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을 거고요. 알시카에서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점프가 가능한 알시카의 사이즈와 장르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점프가 가능한 최소한의 사이즈는 1:14 사이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더 작은 차량도 기본적인 속도만 받쳐준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컨트롤은 어려워요. 최소한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의도한 대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점프를 하기 위해선 최소 20km 정도의 속도는 나와주어야 채공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공중에서 컨트롤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점프가 가능한 장르의 차량은 서킷 주행이 가능한 버기, 트럭이, 쇼코스 등이 있고요. 스턴트에 특화된 몬스터 장르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점프를 하면 안 되는 장르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이제 간단하게 이론 공부를 좀 해볼게요. 너무나 당연한 이론이지만 알시카는 스로틀을 당겨 가속을 붙이기 시작하면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급 가속을 하게 되는 경우 앞쪽이 살짝 들리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타이어가 큰 몬스터 차량들의 경우엔 앞쪽이 완전히 들려 윌리라는 스턴트 연출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행 중에 스로틀을 밀어 브레이크를 넣게 되면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해 뒷바퀴가 들리고요. 고속 주행 상태였다면 앞으로 대굴대굴 굴러버리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차량이 공중에 뜬 상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죠. 차량이 공중에 떴을 때 앞바퀴가 들린 형태가 유지된다면 안전한 착지를 위해 브레이크를 넣어주면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해 자연스럽게 수평을 맞출 수 있고요. 공중에서 이러한 형태로 무게중심이 앞바퀴 쪽에 실린 상태라면 스로틀을 당겨주면 됩니다. 자, 이론은 매우 간단하지만 실전에 나가 직접 시도해보면 차량이 공중에 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 알고 있던 이론과 반대로 조작해 견적을 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차량이 공중에 떠있는 시간은 매우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이론을 떠올리고 손가락이 반응하기엔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점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감각적으로 차량이 공중에 뜨기 전에 공중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점프가 가능한 거예요. 점프를 처음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건 감각입니다. 자, 이제 차량의 견적 없이 그 감각을 익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점프대 혹은 도약할 지점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5에서 10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출발하는 이유는 처음엔 이 점프대로 진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초보자 분들에게 도약 각도는 대략 45도 정도가 적당해요. 점프대가 없는 분들은 45도 정도 되는 언덕을 찾아서 연습하면 되겠죠.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출발부터 도약, 착지까지 모두 같은 속도로 진행돼야 하고요. 속도는 내 차량이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의 30% 정도만 사용하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도약 지점까지 정상적인 진입만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컨트롤 없이 안정적인 도약과 착지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기죠. 각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사이즈와 출력, 장르가 전부 제각각인데 저 방법으로 정말 안정적인 착지까지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대의 차량으로 방법을 바꾸지 않고 점프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물론 사이즈와 무게, 속도가 전부 제각각이라 착지하는 각도는 모두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안정적인 착지 범위 각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는 일은 없어요. 자, 이렇게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 점프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점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차량이 공중에 떠있는 시간이 조금씩 길게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정도 속도로 도약했을 때 공중에서 내 차량이 어떤 형태가 유지될지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제가 모든 알시카를 전부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도
정상적인 착지 각도가 안 나오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보통 앞으로 고꾸라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런 경우 속도를 조금만 더 올려주면 되고요. 계속 뒤쪽으로 착지가 된다면 속도를 조금 줄여주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차량이 공중에 떴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이론 설명을 잠깐 하고 갈게요. 우선 차량에 가장 많은 충격을 주고 견적을 불러올 수 있는 이 자세만큼은 꼭 피해야 하는 최악의 포지션부터 말씀드릴게요. 차량이 도약 후 공중에서 만세를 부르며 뒤쪽으로 착지하는 이러한 형태는 꼭 피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떨어질 바엔 과감하게 스로틀을 조금 더 당겨 등짝으로 떨어지는 게 훨씬 나아요. 이런 경우 바디가 조금 파손되는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뒤쪽으로 계속 착지할 경우 촉은 물론 암대까지 파손될 수 있고요. 심한 경우 내부 기어류까지 상할 수 있어요. 차량에 가장 무리를 주지 않는 자세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네 바퀴로 동시에 착지해 넓은 범위로 충격 흡수를 해줄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하지만 베스트 포지션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바퀴로 동시에 착지를 하게 되면 반발력 때문에 착지한 각도 그대로 다시 튀어오르게 되는데 컨트롤로 이 증상을 제어할 수 없어요. 최고의 포지션은 살짝 앞바퀴가 먼저 착지할 수 있도록 무게중심을 조금 앞쪽에 실어주는 자세입니다. 프로 선수들의 경기 영상에서도 착지하는 각도를 살펴보면 앞바퀴가 살짝 먼저 닿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착지 후에 차량이 튀어오르는 증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건 앞바퀴가 지면에 닿는 순간 가속을 붙여 위로 튀어오르는 증상을 제어하기 때문이죠. 이제 답 나왔죠? 착지하는 각도는 공중에서 이와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 속도의 변화 없이 착지 직전에 스로틀을 당겨도 보고 밀어도 보면서 차량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느껴보세요. 착지 직전에 변화를 주는 거라 아주 많은 변화가 생기지는 않지만 공중에서 밀고 당겼을 때의 차이를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몇 번만 반복해보면 자연스럽게 점프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고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서서히 속력을 올려 조금씩 높게 도약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많은 분들을 가르쳐봤는데 대부분 공중에서 스로틀을 당겨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옮기는 건 잘 하시는데 반대의 상황에선 브레이크 치는 타이밍을 너무 빨리 가져가 앞으로 고꾸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브레이크는 넣는 순간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타용해야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어요. 이 점만 주의하시면 큰 견적 없이 점프를 마스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팁을 조금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선 내 차량을 스피드에 특화된 기어비로 바꿔놓은 상태라면 순정상태 혹은 그 이하로 바꿔서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고속 기어비 상태에선 스로틀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미세한 스로틀의 변화에도 급격한 반응을 보여 공중에서 자세 잡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FPS 게임을 할 때 마우스 커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정밀 조작이 어려운 것처럼 알시카도 고속 기어비 상태에선 컨트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초보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촉 세팅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차체 바닥에 기스 나는 게 싫어서 촉 스프링을 이런 강화 스프링으로 바꾸거나 오일 점도를 높여 차고를 최대한 올리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상태로 점프를 뜨면 견적 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점프가 아니더라도 이런 세팅은 차량의 주행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세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디테일한 촉 세팅 방법은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얘기해 드릴게요. 차량에 배터리를 장착 후 바닥에 샤시가 닿을 때까지 꾹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암대가 어떤 모양인지 확인해 보세요. 친구들과 트랙에서 경합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살짝 V라인을 그릴 때까지 촉 다이얼을 풀어주면 되고요. 점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평에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차고가 낮아지고 너무 쉽게 바닥을 치는 것 같아 불안해하실 텐데 전혀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알시카는 딱 이 정도 세팅일 때 가장 튼튼하고 가장 뛰어난 주행성을 보여줍니다. 알시카가 점프 후 착지할 때 받는 충격은 타이어와 촉, 암대, 차체가 골고루 나누어 받아야 견적이 발생하지 않아요. 저도 알시카의 메커니즘을 잘 몰랐을 땐 차체 바닥에 기스 나는 게 싫고 차체가 바닥을 치면 뭔가 차량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메탈 하부 스키드와 강화 촉 스프링은 필수 옵션이라고 생각했고 오일 점도까지 무리하게 높여 차체가 바닥을 치지 않게 세팅했었습니다. 결국 수없이 많은 견적을 내고 차량 정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후에야 선배들이 말이 맞구나 라고 깨달았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몬스터나 트럭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순정 타이어보다 훨씬 큰 타이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타이어가 너무 커서 차량을 위해서 눌렀을 때 차체가 바닥에 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태로 점프를 뛰면 촉 샤프트는 물론 드라이브 샤프트까지 모두 휘어버릴 수 있어요. 차체가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촉 위치를 최대한 눕혀서 사용하면 되고요. 끝까지 눕혀도 차체가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그 타이어는 점프할 때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자분들 중에 점프 가능한 RC카를 보유하고 있고 아직 해보지 않았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 꼭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점프만 마스터하면 몬스터의 경우 백플립, 벽플립, 스탠딩 백플립
클립 같은 화려한 스턴트 연출도 가능하게 될 거고요. 버기트럭이 초코스 차량의 경우엔 어떤 서킷을 방문하더라도 점프 연습이 사전에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라면 비교적 손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